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우루과이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정치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일단 대통령 중심제인데, 근데 우루과이가 우리나랑 같이 5년 단임제예요. 단임제예요? 네, 매우 드물어요. 오, 5년 세계 단임제를 딱 두 나라 아니에요? 세계 딱 두 나라? 정말 지구 반대편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에는 20세기 초반서부터 진보적인 사회 정책을 되게 많이 실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1904년에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4년에 실업수당을 도입을 했어요. 20세기 초반에. 1915년에 주 48시간 노동제를 실시를 했어요. 100년 전에. 어쨌거나 상당히 앞서 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제도를 이제 실시했던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43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예, 저는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우리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우루과이 축구 얘기로 아주 꽃을 피웠던 아니, 생각보다 근데 관련이 전혀 없는 나라는 줄 알았더니 맞네. 네. 아, 축구도 있고 우루과이랑 우루과이 라인드가 그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시위 엄청 했었어요. 그렇죠. 저는 뭐 별로 못했지만 그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시위 참 많이 했어요. 여의도에서 엄청 했죠. 예, 농민들이. 보통 뭐 100만 네. 트랙터 막 끌고 오시고 갖고 네. 그랬었는데 아,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지난 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루과이 아, 어떤 얘기부터 좀 가봅니까?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정치가 궁금하다. 그러시니까 일단 정치를 해야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우루과이라는 작은 나라인데 유명한 게 이제 축구도 있고 몇 가지 있었는데 정치도 유명해요. 정치가 유명해요? 네, 유명하고 재밌어요. 이 나라가. 정치가 유명할 게 또 뭐 있어요? 예, 항상 보세요, 정치가 유명하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좋은 거 좋은 걸로 유명해요. 의회에서 몸싸움하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참 부러운 이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제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우루과이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비슷하다고 네. 비슷한 게 몇 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치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를 보고 바뀌었나? 우리가 여기를 보고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 일단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부분 나라들이 4년이에요. 짝수예요. 네. 4년, 8년? 홀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프랑스. 근데 우루과이가 우리랑 같이 5년 단임제예요. 단임제예요? 네. 매우 드물어요. 오, 5년 세계 딱 두 나라 아니에요? 세계 딱 두 나라?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면은. 5년 단임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연임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쉬고 다시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아, 퐁당퐁당은 되네. 네, 퐁당퐁당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퐁당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보면. 한번 하면 그걸로 끝인 거고. 그렇죠. 예, 여기는 한번 쉬었다는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정상회담을 막 한 30개월 하면 네.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아예 끝인데 뭐 대통령이가. 그럴 수도 있겠어. 한번 하고 뭐. 그래서 남미 뭐 대부분 나라처럼 이제 결선 투표 있고 부통령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이제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에포우라고 이 장관 이 스페인 거는 이름이 되게 길죠. 네. 뭐 성인 이름도 있고 아버지 성도 붙이고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니까. 근데 올해 3월에 취임했어요. 중도 좌파 쪽인 이제 있다가 이제 우파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주 치열했습니다. 48.7% 대 47.5%다 보니까 와. 이제 우리 따지면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재판소가 이제 재검표까지 해가지고. 아니 당연히 이제 보존 신청하고 했겠네. 우리나라 투표한 증거 보존 뭐 이런 거 이제. 1% 예. 차이로. 그래서 이 대통령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 대통령의 아버지가 1990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이제 자식이 대통령을 한 거죠. 부자 대통령. 미국의 이제 부시 가문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자 대통령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럼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식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1937년식 그 포드 V8 모델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오래된 차를? 네, 오래된 차를. 이 대통령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우루과이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그 타고 다녔던 차가 박물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를 아버지도 1990년에 집권한 아버지도 이 차를 타고 취임 식장에 들어가고 아들인 이 증손자도 이 차를 타고 이제 식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거 취임식을 바라보면서 야, 저 차 쓰는 거 아니야? 저거 쓰면 어떡하지? 나름 조마조마했다는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을 정도로. 근데 어쨌거나 참 유명한
집안이기도 하고 재밌는 집안이기도 참, 하고요. 정무 감각 떨어진다. 본인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썼던 당선돼서 들어간 차니까 본인이 타면 네. 뿌듯하고 의미도 있으니까 했겠으나 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저 집안 오래도 해먹는다 그 생각이 날 텐데 네. 그걸 그 선택을 하나. 이 동네는 또 좀 특이해가지고요. 대부분 당들이 뭐 한 100년씩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자로서는 아이고야 참 징조 할아버지 생각도 나네. 너네 아버지도 생각나네. 오히려 예, 그런 효과가 더 큰 거죠. 우리는 워낙 독재 전통에 살아가지고 뭐 세습을 한다든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퐁당퐁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와 저 집이 다 해먹네 그런데 오히려 서양에서는 그런 거에도 좀 관대한 거 아닌가. 왜냐면 뭐 조지부 씨도 배치 예, 뭐 와이프도 나오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나쁘지 않고 무난한데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동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제 보면은 아이고 네가 그 아들이지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쭉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은퇴할 시쯤 됐는데 그 아버지가 정치를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동네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한테 눈이 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 뭐 아버지 이어 받아가지고 네가 좀 잘 좀 해봐라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니까 영 뭐 시원찮은 것 같다. 근데 아들이 잘못하면 이제 바뀌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정치가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유명한 것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전직 대통령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되게 유명하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수염 이렇게 허연 이제 할아버지시죠. 그 검소한? 검소한. 세계에서 가장 그 가난한 검소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네, 맞아. 되게 자연스럽고 인자하고 이제 이런 분이죠. 네. 이미지가. 그래서 뭐 유명하죠. 비서도 없고요. 경호원도 없어요. 부인도 없고요. 자녀도 없어요. 무자식 상팔자 대통령이시고요. 부인 자녀는 없는 게 개인의 선택인데 비서 경호원을 왜 없었어요? 그냥 뭐 내가 하면 된다 이거죠. 이제. 아, 오지 마라? 네. 그냥 내가 하면 되고. 그 공식적인 일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야, 그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 좀 피곤했겠네. 힘들었겠죠. 그래서 급여의 90%는 사회기금으로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하고 이 나라가 이제 원래 따뜻한 나라인데 그래도 겨울은 아무래도 좀 춥겠죠 상대적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2012년에 대통령 궁을 개방을 했어요. 노숙자 분들 내가 참 미안한데 그냥 우리 궁에 들어와서 자자. 그냥 여기서 쉬시고 나는 그냥 집에 가겠어요. 집이 저택이 아니고 20평짜리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그냥 오두막인데 네, 거기서 이제 가는데 관용차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끌고 다니는 이제 구형 폭스바겐 옛날 그 뉴비틀 말고 옛날 그 폭스바겐 그 비틀 옛날 비틀 예 그거를 이제 본인이 운전해 가지고 엔진 이제 뒤에 달려 있는 아, 기사도 없고 예 기사도 없고 경호 같은 거 안 해요? 네. 그 대통령도 네 뭐 필요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도 경호해야 된다고 하고 참 구분이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평온하니까요, 사실은 뭐 테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뭐 이걸 암살해서 뭐 얻을 수 있는 뭐 이득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직 대통령을 암살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아니 납치하면 큰일 나죠. 납치하면은 국가적인 기밀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납치하면은 심각해요. 뭐 뭔가 기밀 예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기밀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분이 되게 사진을 찾아보면 자유로운 할아버지 성품도 참 좋고 그냥 평생 저렇게 살아오셨. 다 싶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이 우루과이도 이 남미가 군사정부 들어섰을 때 잠시 군사정부로 들어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맞서가지고 총을 들고 아주 가열찬 투쟁을 하셨던 분이에요. 총은 좀 비쌌을 텐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도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게릴라 그러면은 저 이제 드넓은 밀림이나 이런 데 생활하는데 우루과이는 도시화율이 높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한 거죠. 총 들고. 대단해. 예. 그래서 잡혀서 13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파퓰리즘이나 아주 극좌적인 노선으로 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사색을 하면서 참된 혁명은 물리적 혁명이 아니고 사고의 혁명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등소평 말하고 비슷한 거죠.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고 실용주의가 우선이다. 그게 혁명이다. 그래서 보수적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사회 정책은 진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합을 세트를 맞춰서 사실은 이거를 참 세트 맞추기 힘든데 본인의 카리스마나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오케이를 해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썼어요? 세계 최초로 이제 대마초 합법화. 그다음에 여성의 낙태 보장.
동성 결혼도 보장. 오, 자유주의네. 자유주의인데 이게 카톨릭이 이렇게 센 나라에서 이게 사실은 그렇지. 대통령이 예. 되지 저렇게. 근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이거를 밀어붙여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서 끌고 간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난한 대통령이니까 뭐 그냥 착한 할아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야, 이런 컨셉이면 경제 정책은 묻지도 않아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하는 거네. 그래서 한번 이거 어차피 연임은 안 되니까 한번 쉬시고 다시 또 하세요라고 하는데 본인은 내가 할 일을 여기서 다 했다라고 해서 안 남았죠 이제 보면은. 신과 함께 한번 모실까 이분? 멋지네. 스페인어가. 영어는 뭐 대충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스페니쉬.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명하신 대통령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드러워 보이는 외모 그 안쪽에는 정말 치열한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의회를 보면 이제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상원이 31명, 하원이 99명. 근데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 선거 하는 날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해요. 세트로. 네. 예, 보궐선거 없어요. 그리고 그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리 저기 뭐야 명부제를 해서 예비 후보를 뽑아놔요. 아, 예.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의무 투표제를 합니다. 투표 안 하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투표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네네. 안 하면 벌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1개 정도 나라가 이제 의무 투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잘 알려진 나라가 호주. 가서 무효를 찍으면 되죠. 그냥 뭐든 찍으면 돼요. 아, 투표장에 가서 뭘 했던지 간에 투표장에 등장해서 내가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콩고 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페루,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는데 페널티는 다양합니다. 뭐 벌금도 있고요. 벨기에 같은 나라는 10년 동안 4번 선거를 안 하면은 참정권이 박탈돼요. 너 앞으로 이제 투표하지 마. 앞으로도 투표 못해? 네, 투표하지 마. 이거 괜찮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년인가 장관 3번 투표를 안 하면은 아예 저기 시민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시민권을 네. 국민을 자격을 빼는 거 아니야? 너 국민 자격 없어요. 거기 태어난 아니 싱가포르 사람인데? 예, 싱가포르 사람인데. 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리비아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재밌는 제도를 택하고 있죠. 그 은행 거래를 못 하게 버려요. 야,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볼리비아 치명적이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ATM에서 출금이 안 돼요. 현금 출금이 안 돼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 개통 못하게 하면 정말 암담하겠다 진짜. 그냥 멕시코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래 빼고 나면 금융거래를 막아버려요. 아, 돈이 내가 100억 있어. 예. 그래서 자동으로 했어요? 이제 내가 신용카드 빠져나가고 이런 건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뭐 이걸 한다든지 내가 저쪽에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제 나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다음에 무조건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도 재밌는 게 의회 선거는 이제 정당 비례로 해가지고 나눠가져요. 나눠가지는데 이 지방 의회 선거는 또 미국식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1당이 과반수를 가져가요. 이게 몇 개 당이 해가지고 내가 35%로 1당을 하던 40%로 1당을 하던 내가 80%로 1당을 하던 일단은 과반수 가져가요. 절반 가져가고 미국 끝내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거꾸로 된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당들이 이제 비례로 나머지 비수 비율을 이제 챙겨가는 이제 이런 왜 그렇죠? 일단은 넘버원한 당 그렇죠. 주자. 이제 예, 동네를 이제 동네는 몰아줘서 이제 가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법사위도 거기서 가져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래서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되게 작고 네. 뭐 상당히 좀 독특해 보이는 나라인데 독특하다는 면이 좋은 면으로 독특한 나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게 20세기 초반서부터 진보적인 사회 정책을 되게 많이 실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1904년에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세가 없앤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사람들한테 너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인두세처럼 사람 머리당 이렇게 내는 세금이었는데 비해서 소득세라는 개념을 소득에 따라서 내고 소득에 대해서 하고 예, 소득장에는 세금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1914년에 실업수당을 도입을 했어요. 20세기 초반에. 그다음에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915년에 주 48시간 노동제를 실시를 했어요. 100년 전에. 최초에? 그렇죠. 거의 우리가 좀 52시간을 하는 만에 52시간 하는 만에 하는데 거의 연장근무 언제까지 뭐 특별 허용 뭐 이렇게 하는데 100년도 더 전에 주 48시간. 그다음에 1920년에 이제 퇴직연금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
100년 전에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어요. 남미 전체가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고 잘 사는 분위기였죠. 100년 전에는. 네, 100년 전에는. 뭐 아르헨티나에서 대표적인 황금 시대라고 하던 시절도 사실 이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네. 네. 어쨌거나 뭐 상당히 앞서 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제도를 이제 실시했던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1등 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평화유지군 PKO라고 그러죠. 네, 네. 국민 대비 이제 파병률 세계 1위. 아, 다른 나라에 나면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군사 정부가 이제 물러나면서 할 일 없어진 군인들을 이제 뭔가 욕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인건비가 짭짤합니다. 의외로. 또 월남전 때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걸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 유엔에서 주는 거죠. 유엔에서? 네. 그래서 한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잘해서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돈이 급한 이제 뭐 몽골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렸는지 최근에는 이제 1등은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정당이 세 개예요. 정당이 세 개인데 그 19세기 때 만들어진 정당이 두 개입니다. 홍당, 야. 백당. 홍당, 백당. 네, 레드 파티, 화이트 파티. 홍당, 홍단. 홍당, 홍당. 빨간당, 빨간당. 홍당. 마라탕도 아니고 홍당, 백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건 또 홍당이 그러면은 그 진보적 중도 우파. 공산 사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홍. 예. 예. 아, 우리나라 홍당이 레드, 우파예요? 레드 우리랑 똑같네. 예. 아니, 우파가 우리... 중도 우파고 그렇지. 1836년에 만들어졌고요. 아. 그다음 백당이 이제 보면은 여기도 약간 우파인데 여긴 더 우파예요. 그래서 우파가 갈라졌구나. 예, 중앙 집권을 반대하는 어떻게 지방 분권을 되게 강조하고 아, 백색 테러라고 보수 성향에 강한 그렇죠. 이제 그런 백군 같은 이제 네.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1836년 나중에 이제 역사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1836년에 그 리베라 장군하고 오리베 장군이란 두 양 장군 파가 이제 그 내전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빨간색, 흰색 배지를 서로 착용한 게 아.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아,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 두 당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당이고 그래 정당 색깔은 바꾸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서로 여야가 좌파 연합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던 이 좌파 연합은 비교적 늦게 1971년에 이제 창당이 됐어요. 그 무슨 그거는 뭐 색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좌파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좌파 연합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색깔로 당이 되고 당도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작지만 나름대로 체계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오랫동안 내려온 그래서 이 나라가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업이 강해요. 안정적이니까. 네, 안정적이니까. 그렇다고 뭐 스위스 프랑처럼 아주 강력한 뭐 통화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브라질이나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가 특히 아르헨티나가 원재 폭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믿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이웃 이런 이제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작은 나라의 정치인데 그래도 들여다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개 있죠. 대통령도 재밌으시고, 네. 그다음에 뭐 내려오는 세습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부자, 뭐 증조 할아버지가 올라가는 정치도 있고, 그러네. 그다음에 국민으로서는 이제 투표 안 하면 페널티도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남미에서 얼마만큼 사는 나라냐 따져 보면은 GDP로 따지면은 한 18,000불 정도 됩니다. 1인당. 예, 1인당. 꽤 높네. 높아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국가입니다. PPP로 따지면 한 23,000불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국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13년 이후로 거의 정체 상태예요. 성장을 못한다? 예, 성장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2015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한 4, 5%씩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뭐 0.1에서 1% 내외 거의 뭐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경제 규모는 상당히 작아요. 수출 한 90억에서 한 100억 달러, 수입이 한 1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냥 무역 적자 그냥 매년 1년에 한 10억 달러 정도 쌓이는 이제 이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뭐에서 먹고 사느냐? 수출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나라가 작으니까 뭐 주로 내수로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소고기가 한 15억 달러. 전체 수출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거고. 야, 그렇게 먹고도 남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콩, 대두죠. 대두가 한 9억 달러 좀 안 되고. 목재. 그다음에 유제품. 그다음에 재밌는 건 쌀입니다. 쌀도 한 4억 한 3천만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해요, 보면은. 이 수출품만 보면 전형적인 농업 국가죠. 그러니까 별로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포트폴리오인데. 근데 뭐든지 이제 많이 팔면
각기야. 뭐 호주도 그렇잖아요. 호주가 수출하는 거 보면은 뭐 절광석, 석탄, 뭐 다 땅 파서 돈 벌고 사는 나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4억 8천만 달러, 한 6% 정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 한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멀지만 않으면 우리나라랑 합치면 딱 좋겠다. 그래서 수출은 주로 이제 브라질이나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이런 데 수출을 하고요. 수입은 네. 이제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그래서 뭐 몇몇 나라들을 주로 상대로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럼 이 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직접 투자 FDI가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투자하냐 그러면 2015년 통계를 봤더니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전체 외국인 투자에 한 30% 가까이 투자를 해요. 야, 거긴 탈출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산 파킹하는 어떤 그렇게 안전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아. 그래서 가끔은 이것 때문에 이제 파편을 맞는 이제 이런 경우도 생겨요. 보면은 파편을 맞는다니요? 그 대량으로 인출을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 뱅크런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상당히 잠재력이 많은데 전 국토에 아직까지도 한 8%만 이용하고 있어요. 농업이나 축산 용도로. 나머지는 그냥 버려놓고 있는 그런 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양털, 양모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랑 또 인연이 있어요. 한국전 당시에 우루과이가 네. 뭐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진 않았는데 당시에 그 양털 모포를 7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아, 그거 이 나라에서 예. 이야. 그러니까 7만 장? 7만 장. 그러니까 이제 그 많네요. 뭐 겨울까지 그 한반도 북부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고 이제 갔다가 된통 당한 이제 국제 연합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마운 원조 물품이었죠, 보면은. 근데 그게 우리 군대 가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예전에는 수통도 그렇고 수통 보면 이제 6.25 때 쓰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실제로. 철 수통. 근데 이 모포도 진짜 오래된 모포들이 있었거든. 맞아요. 맨들맨들한 거, 고스톱 시키 딱 좋은 거 있잖아. 네. 그 우루과이 재일 수도 있겠네. 아, 그거는 이제 화성이고, 이거는 이제 아니? 이거는 양모, 양털 들어간 아주 고급이죠. 울? 울이죠, 울. 일선 소대까지는 안 가. 절대 갈려야 되는 거. 사단장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6.25 당시에도 이제 그 육류하고 방한복. 방한복에 들어가는 이제 안에 채워넣어 충진제를 채워넣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이제 지금처럼 화학이나 이런 게 잘 발달 안 했으니까 양털 팔아가지고 특수를 누리기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쌀도 많이 이제 수출하는 이제 이런 나라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농사가 잘 되나 보군요. 네, 잘 됩니다. 뭐 비가 연중 기후가 고르고 비옥하고 비도 한 1000mm 정도 오고 평탄지고 이 농사 누가 지어? 다들 도시에 산다면서. 그러니까 기계농 하는 거죠. 기계가. 예예. 예. 그리고 뭐 어류도 꽤 많은 편이고요. 해안선 이제 대륙풍이 잘 발달해서 물고기가 이제 많기도 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적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비교적 좀 여유가 있을 때 옆에 나라 아르헨티나처럼 이제 예.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이제 해서 기계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긴 했는데 잘 이제 안 됐고.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우리가 한번 수출을 해보자. 옆에 인구 많은 나라에 한번 수출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 양 나라들이 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같이 덤터기를 이제 쓰게 됐고요. 고객님들이 힘드셔서.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광업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연평균 한 300만 정도. 그러니까 전국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체 국민 정도 수준만큼 이제 관광객이 오는 나라고요. 옆 나라 아르헨티나가 한 65%, 브라질이 한 13% 정도 되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루과이 라운드 때 말씀드렸던 푼타델에스테라는 지역이 이제 우루과이 최대 관광지인데 남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해안을 갖는 대표적인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인구가 한 2만 명인데 이제 휴양철에는 20만으로 이제 늘어나는 관광객이 10배가 오는 네, 관광객이 10배가 오는 이제 이런 나라기도 하고요. 수도인 몬테네비오에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름이 우리랑 반대죠.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성수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고급 주택이나 위락 휴양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1986년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도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경제 동향을 보면은 이 나라가 재밌는 시도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이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잠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했었어요. 디지털 화폐요? 예, 종이 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 그걸 어디에다? 중앙정부가 이제 발행을 한 거죠. 중앙정부가 발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중앙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은 뭐 이제 블록체인이다 하는 어려운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뭐 기반한 뭐 디지털 화폐다 뭐 암호화폐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구경 여기는 이제 그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구경이에요. 철도도 구경이고 네. 구경 이동 통신 가입자 한 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계좌 이 폐소라는 거를 이제 그 개설하도록 한 다음에 휴대폰 안에 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한 이제 송금 및 소매 결제 우리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직접 화폐만 안 들어 아니면 네이버 포인트나 한게임머니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런 예.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IMF가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작년인가요 한번 이제 쭉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상당히 이제 우루과이 입장에서 한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화폐 거래 비용도 감소하고 뭐 금융 포용, 뭐 이제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라고는 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좀 잘 하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뭐 위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경제 위기는? 위기가 있었죠. 뭐 나라 사이즈가 원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옆 나라들이 힘들면 같이 덩달아 힘들어지는. 축구 이겼을 때가 위기 아니었어요? 축구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1950년 뭐 브라질에서 이기고 막 그 24년에 이기고 그랬을 때 그래도 24년에는 그래도 안방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50년 때는 시상식도 못 하고 도망갔어요. 우승했는데 시상이 할 수가 없어. 뭐 우승 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그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살자만 해도 한 10명. 아휴. 예. 뭐 이런 뭐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이기고 반성하는 의미로 모포 7만장을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시기가 딱 그 시기네.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나라 뭐 경제 동향을 뭐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한 90년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성을 보면 1차 산업 위주. 그리고 이제 상당히 노동자 보호가 네. 강해요. 경직된 노동 시장이고. 근데 경직된 노동시장에 비해서 금융시장은 좀 과도하게 발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시기였고 사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 나라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가 원체 브라질도 막 이러다 보니까 자국 그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 외국에다가 외국은행에다 통화를 이제 예치를 해놓는 거죠. 남미의 네. 금융 허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미라기보다는 그냥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 국가. 근데 두 나라가 원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두 나라만 해도 뭐 남미에서는 뭐 한 80% 되는 이제 그런 경제 사이즈죠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 허브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90년대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4% 정도 이제 성장을 지속하는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미에 이 당시에 뭐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잘 하긴 했지만 상당히 뭐 좋았고 그러다가 99년부터 2002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네. IMF 위기 했던 그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막 뻥뻥뻥 터졌죠. 우리나라 저기 태국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였고. 그 다음에 남미로 번져가지고 이제 계속 뭐 구조조정 네.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오니까 덩달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 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쇠고기였잖아요. 근데 쇠고기에 대한 이제 구제역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나면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력 수출 산업이 우리 때는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이제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구나. 2002년쯤 되면 이제 그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이제 경제 위기를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 나라의 이제 우루과이 은행에 예치해놨던 돈까지 다 빼갑니다. 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예,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경제 위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뱅크런이죠 이제. 우리처럼 이제 자국민이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예금 많이 해놨으니까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많이 예금을 해놨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그냥 그 은행 영업 중단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IMF를 비롯한 이제 국제금융기구에 이제 손을 벌려서 구제금융을 이제 받기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경기가 좀 안 좋아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옆에서 외부적 충격으로 뱅크런이 발생해버리니까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보면은. 하지만 이제 외부적 충격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이제 금방 또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 10년 넘게 아주 경제 성장이 잘 일어났어요. 이 당시는 뭐 사실 신흥국가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 다 행복한 시절이었죠. 원자재 가격이 뛰었으니까 원자재 중에 뭐 대두도 원자재고 쇠고기도 원자재고 쌀도 원자재니까요. 그래서 연평균 한 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10년 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페소화가 이제 강세로 이제 자국 통화가 이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예
그래서 강세가 그러면... 되는데 이 강세를 이용해서 이제 우루과이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못 사던 수입품, 그렇죠.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사들이기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내부 유통업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개인 소비가 또 더해지는 그러니까 쌍끌이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수출도 잘 돼, 내수도 호황이야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GDP가 쫙 올라갔습니다. 거기. 네. 이 좋던 시절이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제 빠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제 수요 감소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상당히 별로 이제 안 좋아요. 예, 별로 이제 좋지를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처럼 주변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을 만큼의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몰빵하는 거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형님들한테 이제 몰빵하고 그 나라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힘들어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 없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정부패가 상당히 낮아요. 투명성 따지면 높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가 잘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 잘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막 나간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뭐 경제가 이제 부침이 있어도 그러면은 너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뭐 요즘에 치안이 왜 이래? 최근에 이제 우루과이 고민은 여기는 이제 테러 위협이 없고 치안도 상당히 안정됐다 그러는데 경제가 아무래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살인 사건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그 통치를 하던 이제 좌파에서 우파 정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이런 치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살인 건수가 한 45% 정도 엄청나게 왜요? 왜요? 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 이제 일자리 없는 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 이 와중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한 8% 정도 나타나니까 사실은 뭐 안 좋은 건 다 있는 그렇지, 거죠. 수출 안 되면 또 환율 수출 안 좋아지니까 올라가고, 이제 수입품 가격 예, 수입품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오르고 실업률 높아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 불만이 많아져서. 그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계속 좌파가 한 번 더 집권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제 우파로 이제 바뀐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좌파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인 더 왼쪽에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노선 갈등도 좀 있었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래도 작은 나라를 야무지게 잘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국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랑 뭐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없죠. 그러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좀 교역을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를 좀 했는데 그 시장을 그 뭐 자동차 현대 이제 그 대리점도 있어요. 이 나라에 인구 얼마나 된다고 네. 거기에 뭐 직접 하는 건 별로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하던 몫을 중국이 많이 이제 점유를 해가지고 아.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루과이를 수출하던 이제 그 시장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현지에 나가 계신 그러니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아르헨티나 이제 있는 뭐 여러 한국 관련해서 시설들이 이제 하는데 코트라 같은 경우도 우루과이 따로 있지는 않고 무역관이 아.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그 우루과이와 관련되는 어떤 상품 담당을 예 담당을 하시면서 이제 요즘에 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건 화장품. 예 화장품 쪽에 이제 좀 시장이 좀 열리는 것 같으니까 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남미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 기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이런저런 기구들을 많이 만드는데 네.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런 공동의 이익을 할 만큼의 역사적 공통성이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사활을 잡고 아니면 뭐 독일 같은 나라가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쭉쭉 밀고 가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큰 형님들이 맨날 더 어려워지고 먼저 막 평지풍파를 맞다 보니까 우루과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날 가입했다가 또 가입비만 날리고 또 나오고 예,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대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조업 못 하는 거죠. 그 당장 그러니까 뭐 손으로 길러서 저렇게 많은데. 예. 그 뭐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뭔가를 좀 더 하기에는 작은 인구 그다음에 주변에 포기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옆에 뭐 유럽의 베네렉스 3국 같은 경우는 뭐 올망졸망한 나라고 자기네 나라 인구 한 1000만 되는 나라도 있고 뭐 2000만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럴 나라들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류라든지 여기 몬테비데오 같은 경우가 이제 남미 최대 무역항이다 보니까 이제 물류 시설에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항도 네.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허브 역할을 좀 해보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전망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옆에 그리고 브라질 밑에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 하지만 우리보다 1.7배 정도 되는 우루과이를 저희가 오늘 정치 경제적으로 한번 네. 살펴봤는데 혹시 우루과이에 뭐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우루과이는 뭐, 요 정도면 됐습니까? 역사 잠깐 뭐 시간이 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그렇다고 지금 남은 시간에 하기는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는 또 이중 식민지였어요. 네? 이중 식민지. 이중 식민지? 식민지. 스페인.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지배했잖아요. 네, 그렇죠. 포르투갈의 근데 그 식민지인 포르투갈이 다시 이 지금 우루과이 지역을 또 식민지로 또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브라질의 식민지였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위치가 약간 독특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립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사실 접경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이렇게 했는데 브라질하고는 사이 안 좋고. 그렇죠. 아르헨티나군 우호적이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브라질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사이 안 좋은 그 축구 때문에. 뭐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지저분하고 약간 밑으로 본다. 예, 밑으로 내려다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싫으나 고우나 뭐 어쨌거나 우리 형제 같은 같이 가는 나라고 같이 가는 나라다 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역사 얘기, 경제 뭐 좀 뭐 얘기 뭐 다음에 한 번 더 네, 그래 되겠네요. 네, 예. 한번 우루과이의 지난 일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번 또 이어. 네. 좀 다음에 이런 곳 좀 가서 우루과이 여행 상품 만들어서 우리 같이 가서 나머지 역사에. 아, 그게 뭐 한두 번 하니까 현지에서 좀 듣고 그만해요 이제. 작년에 솔직히 우리 크루즈 선상 뭐 중본 연구소도 얘기하고 그랬잖아. 안 돼 안 돼. 다 망했어요. 다 망쳤어 다 망쳤어. 자, 하여튼 뭐 그 아쉬움은 우리 최진영 박사님으로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